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참치찌개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치찌개 정철호. 묵은 김치를 송송 썰고 찬장에 넣어둔 참치를 꺼내 물과 함께 찌개를 끓입니다. 보글보글 뚜껑을 흔드는 소리, 좀 더 맛있게 먹자는 욕심에 돼지고기도 집어넣고 두부 반모 얹어넣고 어묵도 넣고 햄도 넣고 하얀 입김 토하며 완성된 참치찌개. 하지만 참치찌개에 참치 맛이 나지 않습니다. 참치찌개에는 참치가 주인이어야 하듯이 내 인생에서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참치찌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참치찌개를 주문하면 김치와 참치만 넣은 참치찌개가 나옵니다. 김치의 매우면서 신맛과 김치의 바다향이 만나면 한없이 입은 즐겁게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참치찌개를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햄, 치즈, 돼지고기 등을 넣으면 어느 순간에 제목도 모르는 음식이 되고 맙니다. 이렇듯 어디에나 주인공은 있습니다. 참치찌개는 주인공이 참치라서 참치찌개인 것입니다. 김치찌개에는 김치가 주인공이듯이 참치찌개에는 참치가 주인공입니다. 물론 참치찌개에 김치가 더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건 참치의 맛과 풍미를 더해주는 조연입니다. 내 인생에서 주인공은 나입니다. 그러나 가족 속에서 나의 주인공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삽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참치찌개 정철호. 묵은 김치를 송송 썰고 찬장에 넣어둔 참치를 꺼내 물과 함께 찌개를 끓입니다. 보글보글 뚜껑을 흔드는 소리, 좀 더 맛있게 먹자는 욕심에 돼지고기도 집어넣고 두부 반모 얹어넣고 어묵도 넣고 햄도 넣고 하얀 입김 토하며 완성된 참치찌개. 하지만 참치찌개에 참치 맛이 나지 않습니다. 참치찌개에는 참치가 주인이어야 하듯이 내 인생에서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네, 오늘은 참치찌개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